사범대학의 단과대 축제인 해오름제가 열렸습니다. 신입생들이 직접 주최하고 탁과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사나톨로지 컨퍼런스가 교내에서 개최됐습니다. 생소한 학문인 사나톨로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영학점 강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를 다뤄 호평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절주 동아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술 문화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셋째 주 KUTV 한소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사범대학에서는 단과대 축제인 해오름제가 개최됐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사범대에서는 해오름제가 개최됐습니다. 사범대 해오름제는 매년 1학기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13학번이 주도해 직접 축제를 기획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이번 해오름제는 정치, 공간, 소통의 세 가지 기조로 진행됐으며 부스 사업과 문화 공연 등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사대 내에 고시실, 그룹과제 공간 부족, 열악한 체육시설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체육생활관에서는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해오름제는 원래 그 사범대에서 4월이나 5월에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새내기들이 준비를 먼저 주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범대만의 축제였고 그래서 4일 동안 준비하기 위해서 또 각과의 새내기들 그 주체들과 함께 한 2주 정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부스 사업을 통해서는 다른 과 학생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문화제에서는 각 과별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해오름제 주제가 소통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앙도서관이 사범대 가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은 사범대 학생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른 과랑 같이 연합해서 부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되게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기분도 좋고 이러면서 서로 막 교류하고 그러면서 훨씬 더 돈독해지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서 되게 좋아요. 해오름제가 단순한 단과대만의 행사가 아니라 학우들 간의 소통의 장이 되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KUTV 뉴스 이경주입니다. 사나톨로지라고 하는 학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학문인데요. 이에 대한 국내 최초의 컨퍼런스가 교내에서 개최됐다고 합니다. 김태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4일 국내 최초로 사나톨로지 협회와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가 협력한 컨퍼런스가 교내 100주년 기념관 지하 1층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사나톨로지는 임종, 사별, 자살, 상실, 비판에 빠진 사람에 대해 위로와 상담, 교육을 하는 학문으로 환자와의 교감을, 소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흔히 아는 호스피스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나톨로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누구나 직면하는 또 두려워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함으로써, 알므로써, 이해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질, 또 행복지수 이런 걸 높여주자는 것이고 총 4부로 구성된 설명회는 먼저 철학자와 사회학자가 품이 있는 죽음에 대해 논쟁을 벌이며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 논했고 3부에서는 모든 연사가 무대 위로 올라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찬을 마지막으로 설명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나톨로지라는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사나톨로지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설명회를 계속 개최해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것이라 밝혔습니다. 자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주 기회가 되는 대로 교내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내에서 주로 우리는 이제 문과대학 서관이나 아니면 인천기념관 그쪽 회의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이 있는 죽음을 지향하는 사나톨로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우리의 죽음이 조금은 더 아름답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KUTV 뉴스 김태광입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 또다시 영학점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보다 다양해진 분야를 다루며 호평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 스케치북을 채울 오늘을 바꾸는 특별한 대학 속의 대한학교 이 모두가
이번 학기 다시 시작되는 영학점 강의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영학점 강의는 학우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소형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학점 경쟁의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던 수면 아래 문제들을 꺼내어 자유롭게 토론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집니다. 생각보다 학생들도 많이 참석했고 특히 강의 끝나고 나서 질문이 계속 나와서 그래도 강의가 잘 전달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영학점 강의는 학생 자치의 새로운 시도로 인정받았으나 강의 주제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이번에 시행되는 영학점 강의는 청춘의 삶, 언론과 자유, 여성평등, 교육의 본질, 그리고 성형과 성생활 문제까지 영학점 강의를 주최하는 단대의 특성을 살려 진행됩니다. 원하는 수업을 마음대로 들을 수가 있고 가슴에 남는 강의를 준비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강의입니다. 지금 세종 캠퍼스에서도 실제로 제한적 강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영학점 강의를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퍼져서 이제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준비하는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수업을 직접 준비하고 또 그걸 같이 공유하면서 듣는 이런 문화가 많이 좀 퍼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영학점 강의는 학생들의 자체 예산으로 소정의 강연료를 지급하여 인터넷이나 교내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세간의 관심까지 한 몸에 받고 있는 영학점 강의가 다른 학교와의 협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KUTV 뉴스 정선은입니다. 대학 문화에서 술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데요. 늘어나는 술자리에 따른 음주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절주동아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학생의 일주일을 묘사해 공감을 얻었던 대학생의 일주일이라는 그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는 잠에 취해 있다가 금요일에는 맥주잔으로 풍덩 뛰어든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대학생의 모임에서 술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대학가 주변 어디서나 쉽게 술집을 볼 수 있을 뿐더러 신입생 환영회, MT 등 동아리나 과 행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대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일은 점차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동아리랑 학회가 많다 보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술자리를 갖는 것 같아요. 또 친구들이 같이 먹자고 할 때는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대학 생활이 있어서 친목을 다지거나 친해지고 싶을 때 그럴 땐 술자리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빈도는 일주일에 두세 번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일주일에 한 번이 28%, 일주일에 네다섯 번이 20%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주된 이유는 친목 도모가 41%로 가장 높았고 학교 행사가 32%, 스트레스 해소가 23%로 역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절주 동아리가 등장했습니다. 본교의 경우 고려대학교 절주 웰빈 동아리인 참사리는 음주 실태 조사, 무알코올 칵테일 시음회 등 다양한 절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내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무알코올 칵테일 행사나 그 음주 관련 퀴즈들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술에 관한 잘못된 상식들을 더 고칠 수 있고 그 술자리에서의 안 좋은 음주 습관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절주를 위한 각종 절주 프로그램 등이 고안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절주 캠페인을 통한 바람직한 음주 문화의 정착을 기대해봅니다. KUTV 뉴스 주혜영입니다. 이것으로 5월 셋째 주 KUTV 한소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